아, 내 7배. 저 여자 우리가 아는 그 여자 아니야? 어? 후손님! 아, 맞다. 온다고 했었지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아, 저 그냥 친구 좀 만나러요. 친구? 그때 그 이상한 여자? 일은 잘 됐어요? 이제 헤라 씨 집으로 가는 거죠? 악플이 뭐야? 예? 그 다급한 순간에 튀어나온 말이 악플 신고라고. 너무 놀라 그랬어. 그놈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. 널 위해 뭘 해주면 되냐는 말에 이성을 잃은 거야. 그게 아니라 신석을. 또 뭐 해달라고 했어? 팬사인회 때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했다고요? 그래. 보디가드가 뭐야? 정말 여신 맞아요? 하는 짓이 완전 삐진 여중딘 같아. 윤서아 씨. 일행이 있으셨네요. 괜찮으시다면 좀 전에 오해도 풀고 2차 협상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시면 내일이라도 다시 약속을 잡으시는 게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먼저 가요. 가시죠. 가요. 친구분이 금이 아주 많게 생겼네요. 아, 개그요? 아니 우리 사이가 막 개그 치면서 화기애애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어떤 사이가 됐건 누구하고라도 잘 지내고 싶어서요. 왜요? 왜라니요? 누구하고라도 잘 지낼 순 없어요. 왜 안 되는 겁니까?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킬 소수의 희생양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요.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살인마 중에서 넘어갔네요. 괜찮습니다. 직업이시잖아요.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 세상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아이고, 여기도 중딩 하나. 안 되나요? 안 될 건 없지만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잘 알고 있었는데 말로가 좋진 않더라고요. 네? 신 회장님, 지금 뵈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계약서입니다. 7배 유효하고요. 검토해보시고 연락주세요. 할아버지! 계약서! 시끄러! 블록월드의 쇼핑몰 하나 구상주의니까 그거나 맡아야. 그깟 웃음 파는 일보다 100배는 벌 거다. 으이그! 너 의사 만드는데 건물 두 채가 넘어갔어. 멀쩡하게 의대 나와서 몹쓸 헛바람이나 들어. 그 옷고라지가 그게 뭐냐? 롤러코스터 태우고 짜장면 먹이더라. 소수자란 내가 기특한 말 안 해주더라. 그래도 웃으면서 찍었어. 왜? 난 프로니까. 그러니까 이런 일 없게 기획사나 잘라달라고. 이거나 가서 씻어와. 물 많이 묻혀서 원래 물티슈처럼. 안 해! 자자자! 이리 와! 비켜! 그래, 의사 되면 좋은 거 나도 안다고. 근데 못하는 걸 어째? 모자란 걸 어째? 쩌리 같은 연예인 돈 못 버는 거 나도 안다고! 그래도 이게 좋다고! 밥맛 없는 인간.
뭐야? 낙구 내려. 스타잖아. 네가 뭔 상관이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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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! 가져가! 볼 꼴이야.